그날은 평범하게 밥을 먹으면서 영상을 찍고 있던 날이었다. 근데 이날 이후로 나는 확신을 했다. 내가 어쩌면 명예의 CJ인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.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말 수 없지만 조만간 영상에서 썰을 풀 생각이다. 나 약간 티빙이랑 인연 있나? 나 티빙이랑 인연이 있나? 나 웹툰 싱어 방청이 또 됐다는데? 무슨 일임? 이게 무슨 일임? 에? 에? 저 또 CJ 갑니까? 아니 CJ 회사에다 붙여주지 않을망정 방청은 오질락이 오라 그러네? 세상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? 이게 무슨 일이니? 저 약간 티빙이랑 인연 있나요? 저 약간 티빙으로 데뷔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? 저 티빙으로 데뷔한 사람입니다. 아, 잠시만요 여러분, 생각을 해보자요. 잠시만요, 이게 무슨 일이죠? 저 CJ한테 돈 받은 거 없거든요?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. CJ 제 영상 보고 있어요? 아니 어떻게 티빙에서 계속 나한테 연락이 오지? 약간 제 이름만 보이면 약간 뽑고 싶게 생긴 그런 페이스인가? 나 지금 이게 당황스러워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일단 문자를 읽어봤거든요. 문자를 읽어봤더니 그 밑에 링크 보내준 게 있었거든요. 거기로 이제 서류를 보내달래요. 와다다다다다다. 뭐 이렇게 네이버 품인데 거기다가 누구랑 같이 올 건지 아니면은 뭐 혼자 올 건지 아니면 뭐 버스 뭐 대절을 해서 해줄 테니 뭐 타고 올 건지 저라는데,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. 오늘이 며칠이야? 오늘 16일인데 20일 날 금요일이라고. 당황스러워라. 이거 어떡하지? 일단 알겠습니다. 빨리 신청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명예 CJ인, 이 정도면은 CJ에서 상을 줘야 하는 저 박소연. 지금부터, 아유 너무 가까운 것 같으니까 그거 신청을 해볼게요. 제 이름은 박소연이고요. 제 번호 방청 참석 여부 참석 셔틀버스 이용 여부 이용하자. 그래야지 개꿀이지. 이름 박나현. 연락처. 뭐지? 네 여보세요. 아 네네네 네네 네, 감사합니다. 뭐, 쓱? 작가님에게 또 전화가 왔네요. 나는 이거 또 방청됐다고 전화 온 줄 알았어. 아니, 소연님, 또 티빙이 방청이 되셨네요. 이러고 전화 온 줄 알았는데, 알고 보니까 그 방송 때문이었어. 하하.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. 제출하기! 완료 완료. 샤이니 민호를 보러 가는 건데. 불꽃 카리스마 불꽃 카리스마 민호. 또 누구야? 도현 언니도 나오는데. 장도현 언니. 잘하고 있어? 아니 잘 좀 해봐. 내가 빵 줄게. 머리 돌아가게. 너 손 되게 옹졸 맞다. 아이씨. 아니 이게 이거 자체가 그 웹툰 노래 있잖아. 웹툰 OST. 그걸 가지고 이제 K-POP 스타들이 뭘 하는 건가 봐. 노래 부르는 건가? 뭐 그런 거겠지.
어쨌든 여러분, 어쨌든 저희는 드디어 갑니다. 벌써 금요일이에요. 그 김포공항역을 가면은 오늘 김포공항에 사람 많겠다. 그러니까 한 시간 넘겨가지고. 어쨌든 김포공항역을 가면은 거기에 셔틀버스가 있다고 해서 셔틀버스를 타고 둥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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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한파예요, 한파. 그러니까 설날 한파 온다 했잖아. 근데 가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어디야? 사고 친구, 사고 친구. 이거면 안 돼. 어. 세약도 썼나요? 세약도 썼어. 어, 잘 넣어놔야 돼. 어, 휴대폰 뒤에다 넣어놔. 뒤에다가 딱 찍은 게 팔찌 해줄게. 예. 거의 약간 어디 뭐랄까. 일단은 옛날에 여행 가는 기분. 오. 여행 가는 기분? 체험학습. 어? 수학 여행 가는 기분? 어, 어, 어. 아. 예. 27분? 27분. 딱 1시간 전쯤, 11시 반쯤에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났거든요. 보통 12시쯤에 끝났다는데. 그렇게 해서 퇴근 끝나고 올 때도 버스 셔틀 타고 이제 또 집 갈 때는 두 길로 빠지더라고요. 김포공항으로 갈지 합정으로 갈지. 그래서 저는 2호선을 타야 되니까 합정으로 왔습니다. 저의 공연 후기는 엉덩이에 빠갈라는 줄 알았다. 앞으로 방청을 갈 때는 그 산악회에서 쓰는 돗자리를 가져갈 거다. 그거 없으면 엉덩이 불타서 빠갈라질 것 같다. 그거 하나랑 졸렸다 하나랑 또 뭐가 있을까.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까 할 말 많아가지고 머릿속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르겠다. 그냥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제가 이거 할 말 있다. 그 좌석이 선착순으로 앉는 거더라고요. 들어가는 순서대로. 그래서 일찍 그 셔틀을 타가지고 번호를 받았으면은 일찍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좀 앞자리로 완전 끝번호라 완전 맨 뒤에 앉았거든요. 그 덕분에 화면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하다면 6회 웹툰싱어 6화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찢었어요. 최고입니다. 나중에 방송에서 나오면 제가 잘라볼게요. 어쨌든 재밌었다는 거.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봐보시라는 거. 안녕.